스시 좋아라 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제 그 맛나는 스시를 주문할 때 한 번쯤은 멈칫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입 하신 그 스시가 촌충으로 돌아와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한입 하실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지난 5월 대만 타이페이에서 사시미를 땡겨하던 8살짜리 소년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딱 주문했는데요. 그렇지만 딱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생선이 촌충아를 먹으면 그 유충이 생선의 내장벽에 자리 잡고서 부화하면서 그 살코기를 감염시킨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이렇게 감염된 생선이 인간에게 잡히고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리로 접시 위에 올라오면 유충은 새로운 숙주, 바로 여러분들에게로 이동하죠. 외과의사들은 스시를 먹고 나서 직장 부위가 가려워하던 그녀의 엉덩이에서 이 외부 침입자를 제거했습니다. 바로 8.5피트, 약 2.5미터짜리 촌충을 뽑아낸 겁니다. 꿈틀거리는 상태에서 말이죠. 의사들은 이 촌충이 아이의 몸에서 한 달 이상 새놓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신체적으로 회복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스시를 다시 한번 입에 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이상 스시를 봐도 군침이 돌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광절 열두조충이라는 이러한 특정한 종류의 촌충은 인간이 감염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선에만 기생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실 경우 말씀드리는데요. 생돼지고기나 생소고기에도 이들의 알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